오케이. 계속해서 세 번째 파트, 허리케인 파트, 녹음 계속 진행하고, 녹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word hurricane comes from the Spanish word huracan, which originates from the name of a Mayan god. 오케이. 그래서 그 단어 허리케인은 스페인 단어인 후라칸으로부터 왔다. And it이죠. 계속해서 and it originates from the name of a Mayan god. 그리고 뭐 후라칸을 잡아왔습니다. And huracan originates from the name of 마야. 그리고 후라칸은 뭐에서 유래한다. 마야의 신의 이름으로부터 유래된다. 오케이, 여기에 계속 현재 시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보면 퐁당퐁당의 구조예요. 마야 신의 이름이 있는데. 그게 후라칸이고, 그러니까 원래 스페인어가 아니었죠, 후라칸은. 후라칸이라는 마야인들이 쓰던, 마야 신, 자신들의 신으로 일컫던 이름이 있었고, 그게 스페인어가 되었고, 그 스페인어가 다시 허리케인이라는 단어가 되고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엔드잇은 많이 얘기했으니까요. 그 시제 뭐 originate from 이런 거 그다음에 여기에 originate from 현재 시제로 동사 형태 origin도 아니고 original도 아니고 originate 그다음에 마야의 이란 뜻이고 여기에 스페니쉬는 뭐 스페니쉬가 몇번 나오는데 여기는 스페인의 이란 뜻으로 쓰였네요. 오케이 여기는 마야는 마야의 이란 뜻이고요. In the Mayan creation myth. 마야의 창조 신화 속에서 후라칸 is the weather god of wind, storm and fire. 그래서 후라칸은 날씨의 신, 뭐 바람, 폭풍 그리고 불이네요. 바람, 폭풍 그리고 불의 날씨 신이고 그리고 그는 is and he is one of the three gods who created humans. 그리고 후라칸은 세 명의 신들 중한 명이다. 뭐했던 who created humans 인간을 창조했던 창조신이 셋이 있는데 마야 신화 속에 창조신이 셋인데 그 창조신 중에 한 명이다 후라칸은 후라칸에 대한 정보를 잠깐 보면요 여기 이제 후라칸이라는 그 아까 전에 뭐 연극 속에 나오는 내용 소개할 때 현재 시제 있듯이 여기도 이렇게 신화 속에 나오는 내용 하니까 이런 식으로 시제가 뭐 여기 현재 현재고 그 다음에 창조했던 거 신화 속의 과거 시제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신화 속 과거 시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후라칸이 weather god이라는 건 신화 속 사실이죠. 신화 속의 시제상 사실이죠. 신화 속의 weather god of and 자그 다음에 and he는 he가 후라칸을 잡아갖고 그 다음에 이거 이과의 주요 문법인 who로 바꿨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여기 and가 없으면 and 없는 상태로 he는 안 됩니다. and가 있어야 he를 쓸수 있고, and he는 계속적으로 부정관계사 who. and 뭐, Huracan is the weather god of wind, storm and fire. who is one of the.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겠습니다. and Huracan is one of 뒤에 복수명사. 갓지라는 복수형 와야 되겠고요. 뭐, 마야가 다신교임을 알수 있죠. 세 명의 신중 하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후 또는 대시 가능한 관계사 계속적으로 뽑아내기 때문에 대수로 치환 가능 그 다음에 however 나왔습니다 신이 이제 후라칸이 인간을 창조했죠 근데 however 뒤에 보면 이제 벌을 내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조하면서 했으면 이제 소중하게 여겼을 텐데 however 나왔으니까 벌 주는 내용 however the first humans angered the gods 최초의 인간들이 화나게 했다. 이거 뭐그 성경에 나온 내용하고 되게 비슷하죠? 성경에도 보면 뭐그 노아의 방주 신을 노하게 만들어서 인간들을 멸종시키죠. 그러나 first humans가 angered the gods 신들을 화나게 했고 그래서 자 신들을 인간이 신을 화나게 한게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후라칸 caused the great flood. 후라칸이 대홍수를 일으켰다. 이게 결과니까 사이에는 so가 당연하겠죠. cause 하면 무엇 무엇을 야기시키다, 일으키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뭐 요거를 수동태로 바꾸면 great 밖에서 이상한 소리 들리는 flood was caused by hurricane 바꿀 수 있겠죠. Okay, hurricane caused a great flood. 대홍수를 일으켰다. 뭐 여기에서 일단 요 안에도 글을 조금 쪼개볼 수 있는데요. 잠시만요. 그다음에 글이 나뉠 수 있죠. 뭐 제일 먼저 허리케인의 출처가 스페인 단어 후라칸인데 후라칸은 또 오리지널 from the name of 마얀 가시고 그다음에 마얀 크리에이션 그다음에 요 부분은 이제 뭐 마야 신화, 마야 창조 신화를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In the Mayan creation myth, Huracan is the weather god of water. And 세명중 하나 인간 창조. 그 다음에 환하게 해갖고 대홍수 일으켰다. 어떤 어떤 뭐 Great Flood 이런 게 이제 태풍 이런 것들과 연관성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부분 스페인 사람들이 후라칸이라는 단어를 가져오게 된 계기를 얘기합니다. As the first Spanish contact with the Mayan civilization 주어가 엄청나게 길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다 하고 중요한 그러니까 주어만 골라야 된다면 contact가 주어예요. 그래서 접촉이 있었다. was라기 그래서 접촉이 있었다. in 1517, 1517년에. 그래서 최초의 스페인의 접촉이죠. 스페인인, 뭐 스페인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번에 스페니쉬는 스페인의라든지 아니면 스페인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요거는 정확한 뭐 대신 왔는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고 싶다면 여기에 약간 뭐 논란성이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한테 이게 스페인의인지 스페인인인지 뭐 스페인어는 아닐 거고요. 뭐 스페인의 아니면 스페인 사람인데 뭐 확실하게 뭐인지는 학교 선생님한테 확인하는 게 제일 정확할 겁니다. 근데 뭐둘중뭐 하나로 봐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요. 스페인의 아니면 스페인 사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스페인의 최초의 스페인의 접촉 뭐와의 접촉? With the Mayan civilization 마야 문명과의 뭐뭐와의 접촉이니까 contact with 주의하시고요. 마야 문명과의 최초의 스페인 접촉은 was 있었다 in 1517 1517년도에 있었다. 그게 어떤 식으로의 접촉이었는지 얘기합니다. Spanish explorers who were passing through the Caribbean. 한번 길어봤자 they 얘가 기준이죠. They experienced 자, and 나오네요. And they Spanish explorers experienced the hurricane and the Spanish explorers pick up the word for it from the different area 이렇게 되는 거네요. 오케이, 그래서 스페인 뭐 하고 있어요? 캐리비안 지명이죠. 미국 밑에 뭐 북아메리카하고 남아메리카 사이에 있는 지역이죠. 캐리비안 지역을 지나가고 있는 중이었었던 스페인의 탐험가들이 겪었다. 허리케인을 겪었고, and Spanish explorers들이 picked up, 골랐다, 선택했다. The word는 후라칸 대신 왔죠. 후라칸을 골랐다. For a hurricane. For a storm이죠. For a storm. For a hurricane. Hurricane을 위한 단어를 후라칸을 골랐다. 누구로부터? From the people in the area. In the area는 in the Caribbean 대신 왔어요. In the Caribbean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허리케인을 칭하고자 하는 그 단어 후라칸을 선택하게 됐다. 그게 문법적인 거 스페니시 익스플로러즈 복수니까 이게 후 또는 that 가능하고 주격이라서 생략은 안 되고 복수니까 여기에 were, was 같은 거 오면 안 된다는 거.
캐리비안 지역을 통과하여 지나가고 있었던 탐사객들. 자, 근데 이거 요 구문법 있네. 이거 주격 플러스 비동사 뭐 해버릴 수 있다. 요거 생략 가능하죠. 그래서 Spanish explorers passing through the Caribbean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어쨌든 day니까 they experienced and they picked up 동사의 형태 여기도 picked up 과거 여기 experienced도 과거. 그다음에 지칭 찾기 picked up hurricane for hurricane 요걸 잡아 온 hurricane from the people in the area. From the Caribbean people, 캐리비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허리케인을 칭하고자 하는 후라칸이라는 단어를 선택했다. 그다음 계속해서 in English, 영어에서는 이겠죠. 영어에서는 one of the early uses of hurricane. 그래서 허리케인이라는 그 단어의 초기 사용 중 하나가 was, 있었다, 등장하게 되었다. In a play. In play인데 누구에 의한? 셰익스피어가 쓴 연극 속에 나온다. 허리케인이 1608년도에 1917년에 처음으로 이 사람들이 접촉이 있었고, 최초의 스페인과 마야 문명과의 최초의 접촉은 1517년이다. 근데 1917년도에 허리케인이 그 스페인어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이건 좀그 최초의 접촉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리케인을 겪어왔고, 캐리비안 지역 사람들로부터 이 엄청난 폭풍을 가리키기 위한 단어인 후라칸을 선택하게 됐고, 그 다음에 허리케인의 영어에서의 최초 등장, 최초의 등장계 중에 하나, 최초라기보다는 초기입니다. 완전 처음은 아니고요. 초기에 사용 중에 한 예가 셰익스피어가 쓴 연극 속의 1608년도에 등장한다. 이게 최초는 아니에요. 최초는 아니고 초기에 사용 중에 한 예가 여기에 있다. 내용이 조금씩 이제 복잡해지고 있죠. 내용 파악이. 오케이. 그 다음에 뭐 one of 뒤에 복수 명사 초기 이용 중 하나. 그 다음에 이게 전체적으로 one of가 주어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해서 여기에 was가 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전치사 연극 속의 in a play, Shakespeare에 쓰여진 by Shakespeare, 그 1608년도에 in 1608이고요. 그 다음에 in a play. 여기 생략된 말을 넣으라면 뭐, which was written이라든지 또는 뭐, which was 생략하고 written by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겠죠. which was written by Shakespeare 또는 written by Shakespeare 이런 것들이 플레이하고 바이 셰익스피어 사이에 생겼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고 그 다음에 내용 파악. 자, 그래서 허리케인은 스페인어 후라칸에서 왔는데 후라칸은 또 어디에서 비롯된다? 마얀가스의 이름으로부터 나온다. 그다음에 마야 창조 신화 설명. 속에서 후라칸은 날씨 신이다. 날씨 신인데 또세 명의 신 중에 하나다. 뭐 했던 인간을 만든 인간을 후라칸이 혼자 만든 거 아닙니다. 셋이서 만드는데 그 중에 한 명이다. 그 다음에 뭐 윈드나 스톰이나 파이어를 관장하는 웨더 갓이다. 오케이. 저 만들었으면 소중히 할줄 알았는데 그러나 최초의 인간들이 angered the gods so Huracan caused the great flood에서 싹 쓸어버렸고요. 이게 여러 뭐 종교나든지 여러 신화 속에 나오기 때문에 실제 있었던 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 사이에. 그다음에 the first Spanish contact with the 뭐좀 길죠. Mayan civilization이 was 있었다. 1517년도에 있었고 이거는 최초 접촉에 불과하다 했어. 최초 접촉 처음 만났던 거 이때다. 후라칸이 이때 뭐 스페인어가 되었다는 거 아니고요. 그다음에 통과 캐리비안 지역을 통과해 지나가고 있었던 익스플로러들이 허리케인을 겪었고 엄청난 폭풍을 겪었고 and they picked up the word 후라칸이란 단어를 골랐다 for the storm for the hurricane from the people in the area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 토착어로부터 차용했다. 영어에서 최초 사용 중 하나가 셰익스피어의 쓴 희곡 속에 연극
좀 희곡이라 아주 희곡 속에도 나온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클래스 카드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허리케인이고요. 첫 문장은 뭐냐? 시제, 현재 시제 동사가 두번 나와요. comes랑 originates죠. 오케이, 그래서 the word 이렇게 시작되죠. 오케이, 허리케인이라는 단어는 스페인 단어 후라칸에서 comes from 했고, which originates from the name of Mayan God.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the word hurricane이 comes from the Spanish word 안 되겠네요. The Spanish word huracan, which originates from the name of Mayan God. 그러니까 the word huracan comes from the Spain의 단어, Spain어겠네요. Spain어 단어. 이건 Spain어라 했죠. Spain어 단어 huracan에서 왔고, and it originates from, comes from the name of Mayan Go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마야의 창조 신화 속에서 이런 얘기 나오죠. 마야의 창조 신화 속에서 뭐, 웨더 가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한 세 명의 신 중에 하나다라는 내용. 그래서 creation myth였습니다. creation myth에서. 그래서 뭐, 바람의 웨더 가시고, and he를 뭐로 바꿔 쓸수 있죠. and he 여기에 얘는 시제가 이것도 현재 이것도 현재인데 신화 속에 인간을 창조했던 건 과거니까 요거는 과거였습니다. 그래서 in the Mayan creation myth였습니다. in the Mayan creation myth 그래서 huracan is the weather god이죠. huracan is the weather god. 뭐뭐의 하려니까 전치사 of the weather god of wind, storm and fire였네요. wind, storm and fire. 오케이, 그 다음에 and he를 who로 할수 있고 and he is one of the 나옵니다. is one of the, is one of the, one of 나왔으니까 복수 three gods죠. one of the three gods 하고 이제 관계사 뜹니다. 관계사. Who created humans? That created humans. 그래서 in the Mayan creation myth, Huracan is the weather god of wind, storm, and fire. Who is one of the three gods that created humans? 오케이, 자 창조했으면 잘해줄 줄 알았는데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however가 나옵니다. However, 그러나 무조건 쓸어버린 게 아니고 환하게 했고 그리고 저 일으켰다 이런 거 환하게 했었다 과거 시제 그 다음에 일으켰다도 신화 속 과거 시제 However, the first humans가 뭐 했다? angered 그 다음에 got angered the gods 인간들이 신들에게 화를 내고 이거 해석 고쳐야 되겠습니다. 인간들이 신들을 화나게 했고 해석 잘못됐고 신들을 화나게 했고 그다음에 이게 원인 결과 so 누가 후라칸이 뭐 했다? caused a great flood 대홍수를 일으켰다. 신들을 화나게 했고 오케이 여기까지가 뭐 이거 소개죠. 그래서 홍수를 일으키고 뭐 윈드 파이어 스톰의 신이니까 웨더 갓이죠. 이렇게 인간을 만들었던 세 명의 신 중에 하나였고요. 바닥에 있었어 일으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이제 여기까지가 신화 소개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페인어의 후라칸이 들어오게 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캐리비안 지역을 통과하는 중이었었던 초기에 스페인의 탐험가들이 경험했었다, 그리고 선택했었다. 이거 과거 시제, 이거 과거 시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 first, 이죠? the first Spanish explorers들이 그 꾸미는 말 시작돼갔죠? Who were 나오죠? That were. Who were that were 생략할 수 있다. Passing through the Caribbean. 오케이, 그래서 first Spanish explorers passing through the Caribbean이 뭐 했었다?
경험했었다. 뭘 경험했어요? A hurricane. And 나오고요. They 생략하고 they picked up. Picked up the word죠. Picked up the word. Picked the word up도 되고요. 근데 얘가 참 이거 is로 바꿔 쓰면 오 그것도 이겨내겠네. 예, 얼마든지 is로 바꿔 쓸수 있죠. 됐습니까? 허리케인을 잡아온 거니까 됐습니까? 아, 허리케인을 잡아온 게 아니죠. 픽드 업 후라칸이네요. 후라칸을 잡아온 거니까 is로 처리된다면 is로 할수 있는데 is로 바꾸면 이 사이에 들어갔다 가야 된다는 거. 픽드 업 이런 식으로 픽드 업. 근데 is이 또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is를 안 썼네요. 그렇죠. For the hurricane 줄여서 for it 하고 있죠. For the hurricane 대신에 for it. 그다음에 누구누구로부터 나를 찾으려고 누구누구로부터. 누구로부터? From the people이죠. From the people 사람들로부터 출처 나타내려고 from the people in the area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허리케인을 위한 후라칸 이건 후라칸 지칭이고요. 이건 허리케인 지칭입니다. Picked up the hurricane for hurricane from the people in the area. 사실 이제 허리케인이란 단어는 스톰이죠. 스트롱 스톰. 이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 문장은 이제 그 초기 사용 중 하나가 셰익스피어의 소설 속에 나온다는 문장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영어에서 허리케인의 초기 사용 들중 하나가 있었다. One of 복수명사 단수 취급. 됐습니까? 그래서 in English. One of the early uses of 됐습니까? 허리케인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one of the early uses of hurricane 한번 길어봤자 it was 어디 속에 in a play 나오죠. in a play 누구에 쓰여진 by Shakespeare 언제 in 1608. 원어부 복수명사 단수 취급 연극 속에 in 셰익스피어에 쓰여진 by 그 다음에 언제 할때 in 연도 앞에 in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살펴봤고요. 심학습 로 만나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허리케인 차례죠. 자, 마음에 들게 다 만들어졌나도 보고요. 그래서 the word hurricane comes from the Spanish 단어 후라칸 which originates to 현재 시제 from the name이죠. name of Mayan God. 마야의 신의 이름으로부터 유래한다. and it originates from 여기 만약에 and가 있다면은 위치가 아무한데 and 위치가 아니고 and it이 돼야 되겠죠. okay. in the Mayan creation myth 신화 속에서 후라칸 is the 무슨 god? weather god of wind, storm and fire who and he 현재 시제 is one of the three gods who that 뭐 했던 created humans 인간들을 창조했던 이제 however 나오죠? however 그러나 The first humans가 뭐 했다? 화나게 했죠? Angered the gods. So, 그래서, 호라카니 caused 했었다. A great flood를. The first Spanish, 이제 내용이 스페인어로 오게 되는 과정. The first Spanish explorers들이, 이걸 왜다 했지? 이거 없애버리자. 이, 뭐 했던 who, that, 복수니까 were, 지나가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passing through the Caribbean이 뭐 했었다? experienced a hurricane and
They picked up the word huracan for hurricane from the people in the area고요. 그다음에 for hurricane, hurricane 잡아왔습니다. 그다음에 영어에서 in English, one of the early 초기의 uses 복수 of hurricane이죠. 브라칸 아니고 허리케인이 단수 지금 was in a play 영국 속에 by Shakespeare in 1608 이렇게 가주면 되겠네요. 오케이 다음 거 바로 이어서 합시다. 오케이 한꺼번에 다음 부분입니다. 아, 참, 그리고 여기에 142쪽 여기 숙제가 숙제. 그래서 보내주고 나서 다음 강의 하는 거 알죠? 그러니까 여기도 오늘 강의 끝나고 나서 숙제고요. 자, 그 다음 hamburgers 파트입니다. The word hamburger originally comes from Hamburg, Germany's second largest city. 그래서 햄버거라는 그 단어는 원래 함부르크로부터 오게 된다. 출처가 여기다. 현재 시제 어찌 검사다 부사 형태. 그 다음에 여기 생략된 말은 which is가 생략됐죠. 동격 앞에 보통 who is나 which is 같은 게 생략됐다고 보면 돼요. 여기 쉼표기 때문에 that is 이런 거 안 되겠고요. 그래서 함부르크로부터 왔고, 그리고 함부르크는 독일의 두 번째로 큰 도시다. 제2의 도시다. 우리나라의 부산 같은 곳이다. 함부르크가 뭐 second largest 이런 식으로 두 번째로 큰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함부르크 means, 아 햄버거 means, 함부르크가 아니고 햄버거 means.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요, 이게 함부르크가 코리아에 해당된다면 함부르크 햄버거 이거는 코리언에 해당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햄버거는 means people or things from Hamburg in German. 그래서 햄버거는 사람이나 물건 어디 출신의 함부르크 출신의 사람이나 물건을 얘기한다. In German. 자 이거 in Germany 오면 안 됩니다. 여기에 당연하죠. 독일어에서니까 독일어로라고 해야 되니까 in German입니다. 독일어로 함부르크 햄버거는 people이나 things from Hamburg, 함부르크 출신의 사람이나 물건을 의미한다. 오케이, 여기까지 함부르크가 원래 독일어였고 원래 뜻을 얘기해서 원래 뜻.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햄버거라는 음식입니다. 햄버거라는 음식에 대한 얘기. The origin of the first hamburger.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는 달라요. 이거 대문자 고유명사죠. 근데 이건 일반 명사 된 거예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다르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이건 음식 햄버거를 얘기합니다. 최초의 음식으로서의 햄버거는 어떻다? Is not clear. 명확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음식으로서의 햄버거의 first origin, the origin of the first, 최초의 햄버거라는 음식의 출처는 is not clear, is not certain, 뭐 요거 대신 쓸 수 있는 거 is not certain이라든지 is not sure라든지 확실하지가 않다 또는 뭐 not clear니까 is unclear 이런 것들 불명확한 뭐 uncertain 되겠죠. not certain, 뭐 uncertain 이런 식으로 명확하지가 않다. 그 다음 however 나왔습니다. 그러나 자 이거의 주요 문법 가주어 진주어 근데 it is believed니까 라고 믿어진다 라고 뭐 여겨진다 뭐 이런 거예요. 라고 늘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다라고 늘 믿는다. 그래서 it is believed that the hamburger was invented in a small town in Texas, USA sometime between 1885 and 1904. 그래서 라고들 믿어진다. 진짜 주어. 햄버거 was invented. 발명됐던 건 과거죠. 과거에 발명됐다. 음식으로서의 햄버거가 발명됐다. 저 미국의 텍사스에 있는 작은 동네에서 그 다음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바로 붙였어요.
그래서 1885년과 1904년 사이에 언제쯤 뭐 이런 표현 sometime between A and B 해서 여기에 어떤 시기가 오면 A와 B 사이에 대략 언제쯤 요 사이에 언제쯤 이런 거 sometime between 이런 표현. 오케이. 그 다음에 아 요거 아까 앞에서 요거 안 했던 거 같네. 요 부분 문법적으로 자요 문장 있죠. It is believed 뭐꽤 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요 부분을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거또 어떻게 할수 있냐? 더 햄버거 is believed. 여겨지는 거 지금 믿어지는 거 지금 저 the hamburger is believed to have been invented. 다음에 이제 in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쭉 그대로 붙이면 돼요. The hamburger is believed to have been invented in a small town in Texas, USA, sometime between 1885 and 1904. 이런 식으로 가져오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요 부분은 아직 안 배운 문법인데요. 이게 to 부정사인데 여기에 주절의 시제가 현재죠. 주절의 시제가 현재 믿어지는 건 지금이고 발명됐던 거는 이 to 부정사가 주절의 시제보다 한 단계 더 과거죠. 이럴 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to 부정사 have pp라는 표현입니다. to have been invented 뭐 요거까지 할지 모르겠네요. 학교에서 만약에 한다면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저 앞에도 요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여기는 이때 가주어진 주 없었나? 가주어진 주가 얘도 없네. 그다음에 여기에 가주어진 주 있었죠. 그래서 요거 이것도 꽤 기네. 뭐 어차피 기니까. 자 여기 요 가주어진 주어 같은 경우에는 힘세프까지죠. 그래서 the idea of using the word robot 이건 좀 하기 어렵겠다. 얘는 다른 표현이 조금 어렵네. 낯이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빡센데 혹시 뭐 이런 것도 학교에서 수업했던 거 있으면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그것까지 만약에 뭐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면 가주어 진주어 수업 시간에 가주어 진주어 구문 중에서 본문에 있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 중에서 다른 표현법을 얘기했다면 저한테 꼭 제보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벤트 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인벤트 그러니까 그래서 a cook placed 여기에 이제 요리사란 뜻이죠. 쿠커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er 붙은 형태 하면 안 되고 a cook이 놓았다 예, put의 뜻입니다. put 놓았다 placed 했다 put 했다 햄버거 스타일 스테이크를 햄버거 스타일에 여기 보면 요렇게 대시해서 형용사를 쓰이는 거몇개 나와 햄버거 스타일 그 다음에 세컨드 라지스트 이런 거 햄버거 형태의 햄버거 스타일 스테이크를 놓았다 between two slices of bread 두 개의 빵 조각 사이에 and people started to call start니까 calling 될 거고요 call a B가 나오겠습니다. A를 B라고 부른단데 started to call 했으니까 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such food 그런 음식을 햄버거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햄버거라고 부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까? 그냥 햄버거가 돼버렸어요. 졸지에 독일의 도시가 소환된 이상한 그러한 출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뭐 요리사가 뭐 함부르크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기 사용된 뭐 재료가 함부르크 출신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와. 맞습니까? 그냥 뭐 갑자기 햄버거가 돼버렸어요. 그냥 멋있었나 봐요. 그렇게 부르는 게. 논리적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자, 그래서 문법적인 거쭉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뭐 내용적으로 원래는 뭐 햄버거라 요게 요거는 이제
음식으로서의 햄버거야. 그러니까 햄버거가 뭘 가리키는지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건 음식으로서의 햄버거는 원래 도시의 이름이고, 그 다음에 그때 햄버거란 단어가 원래 있었는데, 요거 이 햄버거는 음식의 햄버거가 아니죠. 음식 햄버거가 아닙니다. 원래의 의미입니다. 여기에다가도 오리지널리 넣을 수 있겠죠. 햄버거 오리지널리 원래 의미한다. 함부르크, 독일어로 함부르크 출신의 사람이나 물건을 의미하는데, 그 다음에 얘는 다시 이제 음식 됐어요, 음식. 그래서 또 first 햄 음식으로서의 출처가 is not clear 하지만, 대충 뭐 1885년과 1904년 사이에 어떤 이 미국의 텍사스 작은 동네에서 발명되었었다고 음식으로서의 햄버거가라고 믿어지고 있고, 요리사가 이런 짓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오케이. 뭐야 갑자기. 아이 얘는 참 메모리가 딸리는 모양이네.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햄버거고요. 자, 시작은 원래 왔다. 독일의 두 번째로 큰 도시. 맞습니까? 그 내용이죠. 네, 그래서 요거 시제 현재죠. 그래서 The World Hamburger. 음식으로서의 햄버거라 그랬어. 원래 왔다니까 어찌 오리지널리하게 comes from. 오케이, 그래서 함부르크죠, 함부르크. 대문자. 얘는 꼭 대문자 해야 되고, 얘는 소문자입니다. 맞습니까? 이런 것도 중요하죠, 고유명사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which is 생략하고, which is 생략하고, second, 아, Germans, second largest city 이렇게 됐고요. 아, 참, 요것도 눈에 띄네요. Germans 대신에 뭘쓸수 있습니까? 아, Germanys 대신에 German second largest city 할 수가 있죠. 동의하십니까? 예, 여기 같은 경우에 이게 독일의란 뜻이니까 이걸 또 German second largest city 할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장, 독일어에서의 의미입니다. 독일어에서의 의미. 그래서 끝에 독일어로라는 말이 나오죠. 독일어로. 그래서 이 햄버거는 음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문장의 시작 부분에 있어서 대문자지만 이 단어가 문장의 중간에 만약에 들어있더라도 이건 이 단어 햄버거는 대문자 H를 어디에 있어도 대문자 H 써야 됩니다. 그래서 햄버거가 의미한다니까 햄버거 means 뭐 또는 뭐 people or things 어디 출신 from 함부르크겠죠. 여기도 대문자, 여기도 대문자. 이 음식 아니야. 그 다음에 독일어에서 할때 in Germany다, in Germany다, in German.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음식으로서 햄버거 나올 차례입니다. 불명확하다. 그래서 the origin of the first hamburger is not clear. 불분명하고 현재 사실이니까 현재 시제. The origin of the first hamburger is not clear, is not certain, is not sure. 그렇습니까? We don't know sure 말이죠. 확실히는 모른다.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다음 문장에 뭐좀 길었어. 뭐 끝에 뭐 sometime between 이런 걸로 끝났죠. sometime between으로 끝났고, 그다음에 뭐 미국의 텍사스에서, 그다음에 이 다음 문장에 중요한 게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however it is believed that까지 갑시다. it is believed that라고 여기 된다. 그 다음에 hamburgers were invented 또는 a hamburger was invented. The hamburger 했나요? 시제 과거 was 단수 취급 was invented. The hamburger was invented.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in Texas죠. In a small town in Texas, USA.
그다음에 뭐 뭐뭐 사이에 언제쯤 할때 sometime between 쓰면 되겠죠? sometime between 1988 and 1885 and 1904. sometime between 뭐뭐뭐 사이에 언제쯤 가주어 진주어 생략불가. 얘는 소문자에 대문자 쓰면 안 돼요. 음식이니까. 일반 명사화된 햄버거. 그러니까 햄버거가 일반 명사로 사용된 문장의 내용인지 아니면 코리언처럼 함부르크의 고유 명사 형용사형인지에 따라서 대문자 소문자 꼭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리사 등장하죠. 요리사. 요리사가 두었다. 요리사가 햄버거 스타일 스테이크를 두었다, 떠었다. 두 조각의 빵 사이에 그리고 사람들이 A를 B라고 부르는 것을 시작했다. 그래서 a cookie 뭐 했다? placed 했다. 무엇을? 햄버거 스타일의 스테이크를 어디에? between two slices of bread에다가 and 나오고요. people이 뭐 했다? started to call what? 그런 음식, such food, what a hamburger. 여기 어가 꼭 있어야 되고, 꼬에가 소문자로 써야 되겠습니다. 대문자 쓰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런 내용 이 본문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를 가지고 어떡할까? 그래서 시막스. 오케이. 그래서 햄버거 뭐야 그래서 햄버거 the word hamburger 원래 왔다 originally comes from 함부르크 왜꼭 대문자 함부르크 어떻게 썼더라? 여기서 였나? BURG였나? 갑자기 스펠링이 기억이 안 나네. 독일어로 가지고 신경을 안 썼더니 함부르크 도시 이름 어떻게 쓰는지 여기 내 HAM 이 알바는 없네. 다음에 Germanese 여기에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Germans 안 되고요. Germanese 해야 되고요. 이것도 해야 되겠다. 이것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전체 대신에는 뭘쓸수 있다? Germany 가능하다. German second largest city. 햄버거 means people or things from 함부르크. 꼭 대문자. in 독일어니까 in German. 그다음에 출처가 불분명하다니까 the origin of the first hamburger is not clear, sure, certain. However, 그러나 그 다음에 가주어기 때문에 얘밖에 안 되고요. It is 시제 현재 수동태 It is believed that 또 여기 음식으로서 햄버거니까 소문자 The hamburger was 수동태 invented in a small town in Texas 내용파 USA sometime 가끔씩 아니죠 sometime between 1885 and 1904. A cookie placed 했다. 놓여있으면 안 되겠죠. 수동태 아니고요. 놓았었다. A hamburger style. 이거 왜 대문자 돼 있어? 이거 소문자로 고쳐야 되고요. A hamburger style steak between two slices of bread. And people started calling to call 그런 음식, such food, a 햄버거 이렇게 가지고 되겠네요. 여기 좀 고칠게 맞네.
예, 바로 뜯어 고쳐볼까? 햄버거 파트.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선택하라 그러면 될수 있는 건 얘하고 얘라 그랬죠. 독일의 두 번째로 큰 도시. 그다음에 햄버거, 민츠, 피플, 띵스 폼, 함부르그 인 저먼. 그다음에 더 오리진 오브 퍼스트. 지금 쓰는 거 이건 답이 안 되겠죠. 이거 고유 명사니까. 요거에 대해서 알았네.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은 it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가주어라고 답을 쓰면 되겠죠. 제대로 돼 있나? 아, 여기 있구나. 오케이. 이렇게 하면 제대로 수정이 되었겠네요. 이런 것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바로 풀이합시다. 자, 지금 부분은 일시정지하고 여기 문제들 풀고 나서 그 다음에 보세요. 그래서 English has often borrowed 했다. 무엇을? Words를 from other cultures or languages. 맞죠? 오케이, 제일 앞에 나온 문장이고요. The Hindi word champo means to wash the hair가 아니고 뭐였습니까? To press였죠. Press. 또는 뭐, a bath with a hair massage, head massage였나? 하여튼 어쨌든 머리 감는 의미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틀린 거고요. F고요. 그다음에 in India, champo was used for head massage. 이거 맞죠? head massage를 위해서 인도에서 사용됐고요. 그다음에 the word rubber comes from the play. R-U-R 틀렸고요. 그 다음에 car capac originally called the machines display lavory. 원래는 lavory from the Latin word for work였죠. 맞는 내용이었고요. 원래는 기계들을 그의 연극 속에서 lavory라고 불렀다. 라틴 워드다. 체크 단어가 아니다. 노동을 의미한다. 계속해서 The word hurricane comes from the Spanish word fracan. 맞죠? 그다음에 the Spanish word fracan originate from the name of 마얀가시죠. 마얀가 이렇게 고쳐주면 틀릴 이유가 없죠. F고요. 그다음에 the first Spanish contact with the Mayan civilization was in 1507. 맞죠? 최초의 접촉은 1517년이었고 이때 단어가 후라칸이라는 단어가 생긴 건 아니라 했어요. 그다음에 the word hamburger originally 햄버거란 단어는 원래 함부르크 독일의 second largest city죠. 뭐 이딴 걸 틀리게 만든 거냐? F고요. Hamburger means people or things from Hamburg in German. 독일어로 함부르크 출신의 사람이나 물건이라는 의미다. 맞고요. And the origin of the first hamburger is not clear. 불분명하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본문 파트 모두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본문 암기하고 중요한 내용 필기하고 이런 것들 또 카톡으로 찍어서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수업 진행되기 전까지 클래스 카드에 있는 교과서 구석구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업. 오케이, 계속 이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